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행 생활 32년 근무를 하고 작년 1월에 퇴직한 이종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뛰니까 살맛 납니다. 글을 쓰고 기회가 좋아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퇴직하고 난 후에 금융 해설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사회 소외계층이나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코로나가 끝나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점점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가님, 이번 책은 이제 마라톤에 대한 책이잖아요. 마라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 사적인 얘기인데 네. 아버님이 2007년도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충격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2008년도에 뇌출혈이 왔습니다. 그 충격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회사 생활하면서 다들 있는 얘기지만 폭음, 잦은 야근, 직장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스트레스에서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뇌출혈이 왔을 때는 크게 심각성을 못 느꼈는데 네. 직장 복직을 하고 재활 훈련을 열심히 했죠. 아내도 많이 도와주고 그랬지만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또다시 술을 접하게 되고 야근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 몸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산책을 갔는데 맞은편에서 오는 달리기 하시는 분이 네. 아, 저분처럼 나도 한번 뛰어보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이게 마라톤하고의 저하고 시절이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작가님, 이게 뇌출혈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뭐 전조 증상이나 뭐 이런 거 있으셨나요? 네네,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제가 잦은 야근을 했었잖아요. 퇴근을 하는데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하니까 사우나 가자. 저 같은 경우에 사우나 가는 습관이 가서 원탕내탕을 많이 하면 많이 해소가 되는데 그날따라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잠을 좀 자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잠을 청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술을 안 마셨는데 술 네. 마신 사람처럼 반대로 하늘과 땅이 거꾸로 이렇게 도는 술 먹은 사람처럼 아주 술 많이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출근해야 되니까 그날따라 또 제가 금고당번이어서 문을 열어줘야 은행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자였고 그러다 보니 그런 책임감으로 출근을 했는데 책임자 회의 시간에 지점장님께서 저보고 말이 어둔하다, 말이 샌다. 그래서 병원 빨리 가보라고 해서 부랴부랴 또 회의도 있고 그래서 저 혼자 가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택시를 탔는데 네. 거기에서도 이 문을 잘못 열겠더라고요. 균형이 안 잡혀가지고 겨우 병원에 도착했더니 뇌출혈 정상이 있는 것 같다. 걸어보라라고 했더니 제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집에 연락을 해서 입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정확한 진단명은 뭐였나요? 뇌출혈입니다. 뇌출혈. 네네. 그럼 이제 그렇게 뇌출혈을 딱 이제 진단받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그 세월의 무상함이라든지 그 정도였고요. 워낙 뭐 제가 약고일은 했습니다만은 큰 병은 없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성을 몰랐죠. 그래서 이제 재활활동은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또 가장이다 보니까 어린 아들, 딸, 12살, 10살 어린 아들, 딸이 있고 아내가 있다 보니까 그 걱정하고 세월의 무상함 정도로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니 재활은 열심히 했지만 그 정도였고 어느 정도 나와서 복직을 했을 때또 잦은 술과 그런 거를 했을 때 진짜 느끼겠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는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럼 뭐 술을 뭐 얼마나 드셨던 거예요? 소주 두 병, 세병 먹고도 2차 가고 그랬었거든요. 새벽 4시, 5시까지 마시다가 한두 시간 자고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네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식습관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뇌출혈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건강에 위기감을 느끼고 뭐 뛰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뇌출혈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저는 조금 우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에 좀 피를 꽂히면은 과거부터도 좀 뿌리를 뽑는 스타일이라서 그게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안 쓰고 있었고 처음에 10km 달리기 할때 좀 흉부 통증이 좀 오더라고요. 머리 아픈 거는 크게 없었고요. 약간 없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형님이 그 부정맥으로 조금 안 좋으시다는데 그게 그 유전적인 게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쉬었다가 또 뛰니까 뛸만 하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내가 뭐 운동을 하겠다 생각하면은 사실 많잖아요. 뭐 네. 네. 걷기도 있을 거고 네. 뭐 자전거 타기도 있을 수 있고 수영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왜 뛰는 걸 선택하신 거예요? 수영도 했고요. 과거에 젊을 때는 사이클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개 해봤지만, 뭐 사이클도 지금도 타지만, 제일 좋은 운동이 저는 달리기라고 해서 뛰기라고 생각합니다. 걷기는 땀을 조금 많이 흘릴 정도의, 땀이 약간 나올 정도의 운동을 해줘야지, 그냥
안일하게 걷는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든 뭐 인생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 없이 이렇게 되는 게 없잖아요. 다이어트도 똑같고. 예. 요즘에 얼마씩 뛰시는 거예요? 매일 15km씩 뜁니다. 매일 15km? 네네네. 그러면은 거의 시간적으로 보면 1시간 반, 2시간 뛰시는 거예요? 네네. 1시간 반 정도 되죠. 그럼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 저 작가님은 원래 좀 체력이 좋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어떠셨나요, 원래? 우수한 약골입니다. 우수한 약골? 예. 우수한 약골이 하면 어떤 거예요? 예. 네. 제가 말씀드린 부정맥 그거는 이제 이후에 알았지만 국내 가기 전에 50kg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너무 약골이다 보니까 몸무게가? 예예. 예. 그 수혈하는 데에서 네. 그 옛날에 차가 있었잖아요. 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수혈차가 제가 수혈하고 싶다 그랬더니 오히려 수혈해줘야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혈을 못 받을 정도로 친구만 수혈했고요. 헌혈을 했죠. 아, 그렇고 또 잔병이 많았습니다. 네네. 예, 뭐 감기도 잘 걸리고 예. 제가 50kg도 안 됐기 때문에 네.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키가 173인데 하는 운동도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운동신경이 조금 느립니다.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발이 또 잘 부어요. 예, 마라톤 하면 제가 그게 되게 그 스트레스이거든요. 뛰면서도. 네. 근데 아주 스트레스는 아니고 이제 좋아하는 하는 거니까. 네네. 근데 발바닥하고 열이 많으니까 아. 맨발로 뛰고 싶더라고요. 네. 뭐 차마 그럴 순 없고 네네. 일단 운동화 신고 뛰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뛰기 최악의 조건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다리도 약간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리도 약간 O형이거든요. 어머니께서 저를 많이 사랑하셔서 업고 다니신지 모르겠는데 네네. 업고 다니면 그렇다고 하더라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뭐 처음부터 15km를 뛰지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저 어떻게 처음에는 뭐 얼마를 뛰셨고 이게 어떻게 발전해서 지금 15km까지 가신 건가요? 네. 요즘도 친구들이 나는 1km도 못 뛰어, 500m도 못 뛰어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네, 그 뭐야, 진짜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저도 그랬죠. 1kg도 사실 힘들었습니다. 근데 조금씩 늘리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늘어납니다. 또 뛰고 싶으시고요. 예. 그리고 그 늘어나는 거를 내가 피부로 느끼게 되면 그 마를 필요 없잖아요. 뭐 좋다고 뭐 이렇게 마를 필요 있나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느끼다 보면 몸이 좋으면 우리가 근육을 키울 때도 상체 근육이 딱 좋아지면 몸이 딱 복근이 나오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럼 이제 가장 처음 막 뛰기로 결심하셨을 때는 네. 몇 미터를 뛰신 거예요? 아, 처음에는 네. 동네를 2km, 3km 정도 뛰었습니다. 시작은 2km 정도?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되게. 네. 예. 그럼 이제 어떻게 이게 늘어난 거예요, 점점? 대회 참가했습니다. 대회요? 10km 대회. 원래는 5km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전문가들이. 네. 저는 이게 똥꼬집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좀, 아이, 저거 왜 못해? 라는 생각으로 가서 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고집이라는 것도 잘만 쓰면은 네. 괜찮다고 봅니다. 제가 사전적 의미를 제가 봤거든요. 네. 봤더니 고집은 굳은 버팀이고, 신념은 굳은 믿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별 차이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 긍정적으로 지금 고집을 부르고 있는데 나이 드니까 그 고집이 좋은 고집만 가지고 오고 나쁜 고집은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려놓고 있는 거죠. 키로로 항상 뛰시다가 대회를 나가면서 10km를 뛰시고 네네. 그럼 그 뒤로 계속 10km를 뛰신 건가요? 예, 10km 뛰다가 하프 네. 뛰다가 지금 집에 10kg하고 하프는 네. 셀 수가 없고요. 풀코스만 지금 20번 넘게 뛰고 있습니다. 한 달에 4번 뛸 때도 있었습니다. 이 대회를 기점으로 늘리신 거군요, 거리를. 네, 맞습니다. 대회 분위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네. 응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 작가님 이제 마라톤 하신 지 몇 년 되신 거예요, 이거? 제가 8년째입니다. 8년째? 예. 그럼 8년 동안 이제 마라톤 해보시니까. 네네. 마라톤이 뭔가 다른 운동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일단 가성비가 좋죠. 네. 네. 가성비랑 경제적인 문제죠. 집에 있는 운동화 신고 나가면 되고 집에 있는 가벼운 옷 입고 나가면 되겠죠. 그러다가 조금 욕심이 생긴다면은 네. 15km나 20km 넘을 때는 마라톤 하를 신으면 좋겠죠. 저도 처음 할 때는 마라톤 안 신었습니다. 안 신고 해도 크게 문제 없었는데 부상 방지를 위해서 마라톤 하를 신는 게 좋긴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잡념이 없어집니다. 힘드니까요. 몸이 힘드니까 그런 생각 여유가 안 나죠. 안 나고 그 힘든 게 또 나중에 이제 완주를 하고 나면은 네. 내가 목표했던 지점을 완주를 하고 나면은 그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그 고통은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습니다. 안 해본 사람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안 해본 사람은 그 환희를 못 느낄 겁니다. 네. 그리고 마라톤 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네. 러너스 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30분이나 50분 정도 개인차는 있습니다. 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이에 희열을 느낍니다. 가다가 다리가 아프거나 그런 통증이 오다가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20, 30분 지나면 또 고통이 옵니다. 그 고통이
오른 다리에 왔다가 왼쪽 다리에 왔다가 발목에 왔다가 그걸 움직입니다. 그래서 계속 고통이 오진 않거든요. 잘 참아내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오버페이스는 하면 안 되고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 최상입니다. 10kg 뛸 때마다 네. 1kg가 빠집니다. 40kg 뛰면 4kg 빠지겠죠. 엄청납니다. 이거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빠집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 장소 구애가 없이 네.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누구와 약속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것들이 운동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 몸에 좋은 부분이죠. 그럼 혹시 마라톤을 할 때 단점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마라톤이랑 운동의 단점? 마라톤 운동에 대한 단점이요? 그게 마라톤이 원래는 단점은 아니고요. 네. 아까 말하다가 말았는데 스포츠의 마약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중독이 걸리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80대, 90대도 네. 지금 마라톤 뛰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네. 예. 그분들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저 지루한 네. 운동을 왜 해?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해보고 난 뒤에는 저는 크게 단점이라는 거는 못 느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네. 그 몇 킬로 정도 뛰면 이제 그 중독성에 빠지게 되는 건가요? 마라톤이란 게 물론 40.19가 풀코스지만 이게 뭐 10킬로를 뛰어도 사실 뭐 마라톤으로 볼 수 있고 네네. 좀 그렇지 길이가 좀 이제 예. 들쭉날쭉 할 수 있잖아요. 몇 킬로 정도 뛰면은 예. 이 달리는 즐거움에 빠져서 예.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건가요? 그게 정확한 답은 없죠. 뭐 네. 네, 없지만 보통 한 15킬로에서 20킬로 넘어가면은 네. 하프 코스 네. 그러니까 풀코스의 반이죠. 1.097km 킬로미터를 뛰면은 그 희열을 느낍니다. 오. 중장거리 코스거든요. 그리고 풀코스 뛰면 네. 그 말을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그 예. 정도예요? 예. 그럼 다이돌핀이 네. 옵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엄청난 쾌락을 맛보지도 못하고 다 죽는 거네요. 네. 20km씩 뛸 일이 거의 없으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기왕 태어난 거 책에도 적었지만 시켄도 와이나미 그도 하고 그녀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아마 저보다 더 잘 뛰실걸요? 네. 하시면은. 네네. 그 작가님 책에서 인상 깊었던 게, 제 그냥 내가 뭐 운동을 한다 하면은, 진짜 뭐, 특히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운동화도 바꿔야 되고, 운동도 하고 내가 이제 시간도 많이 내가지고 뛰어야지 하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달리기를 계속 하셨더라고요. 네. 이게 굉장히 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짜투리 시간을 이용을 많이 했죠. 시간이 없죠. 왜냐면, 저녁에 약속도 있었고, 그레츠와도 만나야 되고, 또 조직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예.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이용했냐면 화장실 갈 때 좀 빨리 볼 일을 보고 그거는 근력 운동이죠. 마라톤을 네. 위한 스쿼트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라톤을 위한 준비 운동이죠. 근무지 안에 보면 계단도 있잖아요. 네. 건물이니까 네.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시간을 정도 5분은 볼 일 보시고 한 5분 정도는 그렇게 하면은 근력 운동에 도움이 되고 또 주말 같은 걸 또 이용을 많이 하는 게 좋죠. 핸드폰 보고 좋아요 구독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그거보다는 내 몸이 안 좋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나가서 바람을 쐬고 오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걷기보다는 저는 땀을 좀 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강력 추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땀을 흘리면 이제 막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이러니까 네네.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되게 좀 하는데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은 없으셨어요? 저는 좋은 걸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네, 오히려 좋은 점이 더 많아가지고 한 시간 동안 짜투리 시간에 네. 점심시간을 또 이용을 했죠. 제가 스포츠타월을 가지고 와서 점심시간에 은행 같은 경우에는 탈의실이 여성들 탈의실밖에 없거든요. 네. 남자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탈의실 이용도 못하고 양복바지 그대로 입고 뛰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아까워서 12시에 뭐 예를 들어서 간다. 그럼 제가 오히려 방파제를 한번 제가 그쪽 건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오히려 방파제 거리 10km 거리만큼은 안 되지만 제가 주변 거리를 합쳐서 한 10km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코스를 네. 한여름에도 한 32도 되는데도 달렸습니다. 남들은 좀 미쳤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런 생각 안 들고 남한테 피해 안 준다면은 네. 제가 좋아하는 거 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갔다 오면 제가 조금 더 5분 한 30초 좀 넘게 하면은 한 시간대로 들어오거든요, 10km. 네. 50분 정도의 거리를 뛰고 와서 제가 화장실 잠깐 들려서 세수하고 가지고 온 스포츠 타월로 몸을 닦고 일을 해도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약속을 많이 정하잖아요. 뭐 친한 사람들하고 약속도 해야 되고 약속 장소에 갈 때도 네. 한 30분 좀 일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가용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요새 대중교통 잘 돼 있잖아요. 네.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는 게 손꼽는 데가 저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용하냐. 버스를 타고 가서 혹시 버스를 이용한다 그러면 대중교통을 한 3, 4정거장 전에 내리세요. 내려서 친한 사람과 갈 때는 운동복을 입고 가세요. 네네. 오히려 좋아합니다. 아, 이 사람은 부지런하게 운동을 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오히려 좋게 생각하죠. 그래서 말 그대로 서로 좋은 거죠. 또 올 때도 그런 식으로 또 오고요. 네. 또 지하철을 탈 때는 기왕이면 제가 환승역을 이용합니다. 좀 일찍 나갔으니까. 환승역에는 보면 계단이 상당히 많죠. 그 계단을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 그것도 공짜지 않습니까? 헬스장 일부러 돈 주고도 가는데 그렇게 이용하면 헬스장은 돈 주고도 뭐 3일 정도 가면은 안 하잖아요. 부담 가지 않게 하시는 게 좋다. 그래야 오래 합니다. 계획 없이. 마라톤 그 8년 동안 하시면서 부상 같은 거는 한 번도 없으셨나요? 어떠셨나요? 부상은 제가 대회 기간 중에 앞에 사람이 서는 바람에 제가 넘어지고 첫 풀코스 뛸 때 그랬습니다. 네네. 그래도 너무 아깝더라고요. 포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양말을 벗어서 그 무릎에 동요 메고 네. 그렇게 뛰었습니다. 풀코스를. 처음 뛰는 풀코스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에 맨발을 넣어서 맨발로 그렇죠. 그렇죠. 맨발로 네. 맞습니다. 네. 그때 딱 한 번 이제 뭐 부상 입으시고 나머지는 없으셨나요? 저는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그 10km 때 흉부 통증이 제가 의욕이 넘쳐서 좀 빨리 뛰다 보니까 네. 그걸 제가 왜 느끼냐면 제가 좀 잘 뛸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 42km 뛸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엄청 빨리 뛰더라고요. 막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뛰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1km는 못 가서 그냥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래 뛰다 보니까 이게 시행착오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흉부통증이 와서 다행히 돌아갈까 말까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똥꼬집이 있다 보니까 걷다가 쓰다가 해서 57분 안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럼 좀 부상 없이 좀 달리기 하는 방법, 마라톤을 하는 방법 있을까요? 네. 부상 없이 달리기는 개인차가 조금씩 있겠지만 저는 달릴 때 연습을 할 때 말씀드릴게요. 연습을 할 때는 처음부터 많이 긴 거리를 달리지 마시고요. 욕심은 과유불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1km 정도 가겠다. 근데 1km도 못 가겠다 그러면 가다가 한 800m만 다 하고 오세요. 그 다음에는 900m. 그 다음에는 1km.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세요. 네. 약간 땀이 맺힐 정도로.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음식도 잘 먹어야 됩니다. 저는 뭐 크게 가리지 않고 먹었는데 음식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영양소도 섭취를 해야 됩니다. 보충제도 먹어야 되는데 시중에 뭐 마라톤 영양제도 있고 보충제도 있거든요. 네. 근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원래 박사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1940년도 태어나셔서 1991년도에 미국 노벨 의학상 노미네이트 오르신 분이시거든요. 네. 예. 그분은 또 건강 프로그램을 라디오와 TV에서 하셨는데 1일 평균 3천만 명, 3천 명이 아닙니다. 3천만 명씩 시청을 할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좋았던 거죠. 그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분이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죽은 의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뭐 안 하고 이거 아니라 의사들이 그 미국이죠. 의사들이 본인의 이익만 추구하고 진짜 돌봐야 될 환자를 돌보지 않는다. 경고의 메시지를 위해서 그런 그 제목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제가 좀 감명 깊었던 거는 우리가 좀 마라톤과 관련되는 거니까요. 네. 땀을 흘리잖아요. 땀을 흘리게 되면 필수 영양소가 60가지가 밖으로 나간답니다. 빠져나간답니다. 그 중에서 뭐 단지 칼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셀레늄 들어보셨어요? 네. 예, 셀레늄 빠져나가면 신진대사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셀레늄이 부족하게 되면 그 결핍을 메꿔야 되는데 영양제로 보충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미네랄은 그렇죠. 아시지만 요새는 미네랄이 무기에서 유기로 좀 바뀐다든지 해줘야 되잖아요. 네. 미네랄이 부족하니까 영양제로 보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충을 해야 되는데 만약 보충을 못한다. 그럼 심근증이라는 심장 이상이 옵니다. 네. 심근증으로 인해서 심장 마비가 오는 거죠. 그 마라톤 대회를 하다 보면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축구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심장마비로 그렇죠. 심정치료 오죠. 그건 많이 보잖아요. 그죠? 네. 그 진짜 멀쩡한 분이고 건강관리 잘하시는 분이 죽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리고 우리 사실 90가지의 그 미네랄을 매일 먹어야 되는데요. 네. 근데 그 하나라도 결핍이 되면 10가지 질병이 생긴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아, 좀 이제부터라도 잘 먹어야 되겠다 그런 책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근육 운동도 중요합니다. 이게 10km나 5km 정도는 가능하지만 42km
뛰려면 근육 운동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많은 근육도 좋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근육은 있어야 되는데 계단 오르기라든지 뭐 언덕 오르기라든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내용 해줘야 되고 스쿼트, 코어 운동이라든지 철봉이라든지 참 제가 철봉 하나 최근에 새로운 도전을 했거든요. 네. 그거 안내해드릴게요. 기적의 철봉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진짜 제가 싫어합니다. 저 그 생각도 못 했는데 네. 6개월 전에 철봉을 집에 돈도 얼마 안 듭니다. 뭐 굳이 머신 살 필요 없고요. 문에 다는 철봉 아시잖아요. 네네. 그거 달아놓고요. 수시로 매달리는 거예요. 저 보면은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세트 몇 개 하라 하잖아요. 네.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수시로 자주 매달리는 게 횟수가 중요하다. 자주 매달리면은 제가 한 개도 못 했거든요. 네. 6개월 전에. 네. 지금 제가 몇 개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몇 개예요? 최대로 당기면 22개까지요. 야, 그 철봉 예. 쉬운 게 아닌데 그게 진짜? 네. 기본 제가 15개 합니다.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계속 수시로 매달리면 제가 자신합니다. 그거 확신합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뭐 제가 특별히 특수한 게 아니잖아요. 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철봉 처음 사서 매달리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6개월요. 6개월? 예, 예. 6개월 만에 이제 0개에서 22개? 예, 예. 최대. 땡기면. 예. 뭐 컨디션 좋아. 15개는 평균으로 합니다. 자랑하고 다닙니다. 네. 아, 그 진짜 대단한 겁니다. 아, 예, 예. 달리기 전에 뭐 달리기 할 때 이제 통증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걸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뭐 대회에는 특히 더 주의해야 되겠죠. 근데 평상시에도 주의해야 되겠죠. 통증 같은 경우에. 네. 부상을 입으면 또 다음날 못 뛰니까. 또 뭐 리듬이 깨지면 또 안 하게 되잖아요. 스트레칭을 해줘야 됩니다. 뭐 다 똑같이 하는 스트레칭이지만 네. 다리를 찢는다든지 뭐 다리만 뛴다고 해서 다리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팔도 팔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팔 운동도 해줘야 됩니다. 스트레칭을 또 해줘야 되고. 종아리 뒤쪽에 보면은 그 온폭 들어간 데 있잖아요. 네, 네. 근육에. 거기를 눌러주면은 우리가 지난다고 하잖아요. 지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도움이 되고 발목 운동도 해주고 발이 삐일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운동을 좀 해주시고 아까 저 통증이 올 수는 있습니다. 안 올 수가 없죠. 네. 예. 근데 그것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오버페이스 하지 않으면은 좀 참는 것도 성장에 도움이 되죠.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면 많이 힘들고 제 고통에 의해서 지금 같이 부연 설명을 드리는데요. 네. 어린아이들 많이 아프다가 딱 났으면은 어떻습니까? 많이 성장이 있죠. 그렇죠. 예, 키도 크고 생각도 많이 좋아지고 커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달리시니까 지금 매일매일 15km씩 달리시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럼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네. 예, 인생이 좀 제가 뭐 성공한 거는 아니지만 인생이 성공한 것보다는 행복해지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저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거에 주안점으로 하고 있고 큰 변화는 몸이 일단 좋아집니다. 그죠? 몸 좋아지면은 옛날에 그렇잖아요.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삶의 철학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네. 과거에 보지 못했던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으로 바뀌고 게으러지는 게 또 부지런해지고 이렇게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되게 찌부둥하게 일어나기 싫잖아요. 근데 달리고 싶다 생각하면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떠냐? 그날 이제 뛰고 왔다. 그러면 샤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럼 되게 시원합니다. 일반 샤워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그리고 물 마시는 것도 차원이 다릅니다. 먹는 김에. 일반 축구, 저도 축구도 해봤지만, 축구하고 난 뒤에 물만 하고, 마라톤 21km 42.19 뛰면은, 한번 뛰어보십시오.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는데. 아, 근데 그 42.19 뛰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처음에 41km 네. 제가 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게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네. 하셔야 됩니다. 나는 뛸 수 있어, 뛸 수 있어. 계속 하다 보면 42km 어느 정도 자기도 모르게 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철봉 얘기했잖아요. 네. 자기도 모르게 와 있습니다. 그러면 남들은, 야, 저거 왜,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는데, 저는 지금 대단 안 하거든요. 괜찮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내가 작가님의 그 책과 영상을 보고서, 아, 달리기 좀 해보면 한 것 같은데? 생각 들었어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 뛸 때는 몇 킬로를 추천하세요? 제일 처음에요? 네. 그것도 개인 체질이나 뭐 자기 네. 그거에 따라 다르잖아요. 몸, 네, 몸 그쵸, 그거에 따라. 네. 예, 예. 그 정답은 없습니다. 그 뭐 이렇게 유튜브에나 나오는 분들은 뭐 5킬로 뛰라 10킬로 하는데 그거 정답일까요? 저는 정답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몸 그 기준이. 네. 뛰어보고 아 내가 이거 뛰어보고 이까지가 가능할 것 같다 하면 그까지 뛰세요. 더 이상 뛰지 마시고 남들은 5km 했지만 나는 3km밖에 체력이 안 돼. 네. 그럼 3km만 뛰세요. 만약에 그걸 억지로 5km 뛰었다 그럼 안 하게 됩니다. 생각 마인드가 바뀌어요. 그죠? 내가 기분 좋게 해야 되잖아요. 뭐든 그죠? 뭐 공부도 그렇고 기분 좋게 하는 거는 밤새 해도 안 지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나가면은 절대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 겁니다.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저한테 저 책 앞에 메일이 있거든요. 네.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네. 소스를 드리겠습니다. 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40km 뛰게 꼭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달리기를 네. 뛰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 네. 인생은 정답이 없잖아요. 그죠? 체질도 다 다르고 소양인 소음인 뭐 다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지금 몸이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고 그죠? 그리고 본인이 성향이 아침이 좋은 사람이 있고 점심이 좋은 사람이 있고 저녁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활동적인 사람이. 그러면 한번 뛰어보세요. 아침도 뛰어보고 새벽도 뛰어보고 점심도 뛰어보고 저녁도 뛰어보고 거기에서 제일 좋은 시간대를 본인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오히려 보편적으로는 아침에 뛰라고 합니다. 저는 저녁에 많이 뜁니다. 오히려 약속 시간을 줄이고 네. 저녁에 많이 뜁니다. 이제 저녁 이제 몇 시라고 이제 여쭤보시거든요. 보시는 분들이. 아, 네네네. 네. 왜냐면 네. 약속 시간 있잖아요. 네. 아, 약속이 이제 다 너무 늦었으니까 약속 네. 끝나고 늦었으니까 안 가지. 네. 저는 갑니다. 11시가 12시가 되든. 밤 11시도 뛰세요? 네네. 뜁니다. 아... 뛰고 나면 네. 그러면 그날 뭐 술을 먹었다든지 해도 되지 않을까요? 몸이 좋아지잖아요, 당연히. 가기 싫은 거죠. 그치, 핑계죠. 아, 마음만 먹으면 못 나갈 이유가 없죠. 조금 늦게 자면 되죠.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 잠을 8시간 잔다고 치면 33년을 잠을 잡니다. 너무 많이 자지 않나요? 아깝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불면증도 지금은 마인드가 바뀌었습니다, 은퇴하고. 지금 잠 얘기해서 말씀드리는데, 불면증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소하느냐? 안 자면 되죠. 그러니까 억지로 안 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땐 자고 잠 안 오는데 굳이 잠자리 들지 말라는 얘기죠. 33년을 자는데요. 그죠? 네. 네. 그땐 책 보고 운동하고 새벽에 나서 운동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좋은 거 하는데 몸이 좋아지는데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술 먹는 것도 아니고. 야식할 때 그렇게 뛰세요. 야식 생각이 날 때 충동을 느낄 때. 예. 이제 잠자기 전에 그렇게 뛰면 무리한 운동을 이제 일반 사람의 입장에서 잠자기 전에 그렇게 무리한 운동을 하면은 오히려 더 잠이 안 오는 거 아니냐. 아.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이거저거 다 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이런저런 생각하면 다 못 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의학적으로나 이럴 수도 있죠. 네. 근데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고도 잠 잘 자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무리하게 하지 않으면 잠이 오히려 더 잘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평상시 15km 뛰면 너무 늦게 운동한다. 그럼 10km만 뛰세요. 네. 뭐 5km만 뛰세요. 그러고 뛰고 가서 샤워하고 자는 거 하고 약속해서 술 한잔 하고 와서 그냥 자는 거 하고 어느 게 좋겠습니까? 무리하는 게 그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그거는 판단에 맡겨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는 운동은 이제 헬스 네네. 이거 얘기하잖아요. 네네. 꼭 하는 얘기가 그 헬스 할 때는 식단을 같이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단백질, 닭가슴살 이런 거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네네. 혹시 좀 뭐 달리기 하시면서 특별히 뭐 챙겨 드시는 음식이나 달리기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음식 같은 것도 있을까요? 식품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요새 뭐 닭가슴살이 잘 나오잖아요. 뭐 네. 아시지만 네. 팩으로 해가지고 100g으로 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가볍게 드시는 것도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그냥 닭가슴살은 물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추천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에는 뛰고도 약간의 올챙이 배가 있었어요. 네. 제가 뭐 42km 뛰고도 그 왜 그런가를 가만히 생각하고 은퇴해서 이제 좀 고민을 시간이 많으니까 네. 하게 됐는데 없앴던 이유가 6시 전까지 무조건 밥을 다 먹습니다. 술을 먹더라도 오후 6시 이전에? 예예예. 예, 예.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네. 우리가 삼시세끼는 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약속 아닌가요? 네 맞죠. 굳이 배가 안 고픈데 남들 아침 먹으니까 아침 먹고 먹죠. 점심 먹고 싶으면 점심 네. 먹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요새 철학적인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시간이 많다 보니까 눈이 왜 두 개고 귀가 두 개인데 두 개고 콧구멍도 두 개인데 왜 입만 하나일까요? 하늘이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을 적게 해라. 말을 적게 하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지혜가 적을수록 수단은 많다. 플라톤이 한 말입니다. 입이 하나인 이유는 네. 말을 적게 하고 적게 먹어라. 그래야 몸이 좋다. 눈이 두 개인 거는 잘 보고 먹어라. 또 사람들을 잘 보고 대하라. 귀가 두 개인 거는 잘 네. 들어라. 그 대신에 말은 적게 해라. 콧구멍은 냄새 잘 맡아라. 안 그러면 죽는다. 제 논리입니다. 개통철학입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뭐 대회 때는 뭐 특별히 뭐 대회 전에 먹는 음식 같은 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없으신가요? 아, 있습니다. 네. 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잘 먹어야 된다. 이래 생각했거든요. 네. 평상시에는 잘 먹되 대회 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뛰기가 힘들죠. 출렁출렁 되죠. 네. 그러면 당연히 배탈이 나겠죠. 그럼 화장실 가야 되고 제대로 뛰지는 못하겠죠. 완주를 못하겠죠. 저도 그런 경험을 겪었는데 대회 전에 많이 먹으면 안 되고요. 평상시에는 많이 먹고 네. 대회 전에는 소량으로 드시는데 보통 바나나, 그 탄수화물 있죠. 단백질보다는 탄수화물, 네. 에너지원이잖아요. 네.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는데 많이 드시지 말고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세요. 만약에 9시 한다 그러면 6시, 5시쯤에 일어나야 됩니다. 일찍 일어나서 빨리 식사를 하시고 에너지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네. 에너지바나 에너지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소지하고 가셔가지고 진짜 좀 배고프다 그러면 한 반 개 정도나 그렇게 좀 먹고 가면 좀 부담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대회장에서 네. 네. 그런 식으로 하고 계란 같은 거라든지 네. 뭐 이런 거 누룽지라든지 자극적이지 않은 거 장에 자극적이지 않은 거 그렇게 네. 가면 좋습니다. 네. 뭐 요즘에 우리나라는 이제 동호회가 많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네네. 그 마라톤 동호회 같은 데도 한번 참여해 보셨나요? 안 그래도 그 하고 싶었거든요. 뭐 저는 워낙 실력이 없고 약골이 그러다 보니까 네. 주변 지역의 동호회를 가입하려고 연락까지 다 했거든요. 가입하겠다고 약속까지 잡았는데 갑자기 그것도 동의하지 말라고 갑자기 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술을 어느 정도는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마라톤 하고 있더라도 또 술을 또 먹겠다 이게 또 나쁜 습관이 들겠다 왜 그러냐 뭐 축구든 뭐 야구든 동호회는 술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럼 제가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끊어야 되겠다 싶어서 가입을 안 했습니다. 아. 첫 번째 그 이유고 네. 두 번째는 이 좋아하는 운동을 지금 조직에서 이렇게 있다가 지금도 조직, 그때 당시에는 조직 생활 하고 있었죠. 주말이나 또 운동하러 갈 때 그것도 작은 소규모의 조직이잖아요. 배려 해야 네. 되고 내 마음대로 그쵸. 못 하잖아요. 네. 네. 뭐 배려 받을 수도 있지만 네.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긴 한데 그것 때문에 저는 동호회 가입을 안 했습니다. 저 혼자 편하게 네. 하고 싶어서. 우리 작가님 생각은 이제 마라톤이 달리기 하는 데 있어서 딱히 뭐 동호회 가입할 필요는 없다. 아이고, 혹시 네. 동호회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제가 완전히 그거 될 수 있는데 네. 네. 동호회에 또 좋은 게 있죠. 왜냐하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게 되면 응원을 해주잖아요. 아. 또 안 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네. 다 같이 뛰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또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꼭 그날은 내가 안 뛰고 싶다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빨리 가야 된다든지 그러면 아침에 와서 응원을 해줍니다. 뭐 음료수라든지 먹을 거 가져와서 또 지원을 해주거든요. 중간에 주로에 서서 꿀물이라는 걸 제공하거든요. 저는 그걸 또 대체하는 방법을 또 연구를 한 게 네. 허리 세게 꿀물이라든지 이제 조금씩 넣어갑니다. 넣어가면 이제 마시고 네. 주류에서 꼭 동호회 분들이 아니더라도 좋은 사람들 많으세요. 네. 거기에서 자기 사비로 해가지고 뭐 떡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콜라. 콜라가 좀 에너지면 되거든요. 좀 합니다. 뛸 때는. 어차피 땀으로 배출이 되니까요. 평상시 콜라는 좀 안 좋아도 잠깐 에너지를 할 때는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건 되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동호회에서 또 좋은 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호회 가입은 그거 말고도 좋은 점은 응원을 진심으로 해주거든요. 물론 다른 분들 러닝클루 아시죠? 러닝클루 분들도 자기 그 회원이 아니더라도 뛴 사람들에 대해서 응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네. 봉사자들도 상당히 많이 해주고요. 응원을. 저도 뛰다가 좀 제가 스스로 좀 응원을 받고 싶어가지고 네. 봉사자한테 말을 겁니다. 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스스로 업돼서 또 뛰기도 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 마라톤을 저로 인해서 네. 하시게 되면 10km든 15km든 21km든 42.19km든 네. 조금 힘들더라고 걸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완주는 못합니다. 완주 할 수는 있죠. 계속 걸어가면 되니까. 네. 어떤 분들은 40.19를 9시간, 11시간 뭐 이렇게 뛰는 분도 걸어가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근데 아신지 모르겠는데 교통 통제가 풀립니다. 그러면 이제 인도로 다 완주하시긴 합니다. 그거 좀 감안하셔서 하시면 되고 절대 그 힘들더라도 걷지 마라. 그러면 완주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잘 뛰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천천히 뛰는 게 더 힘들다. 고 하세요. 저도 아직까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서부선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뛰니까 살맛 납니다의 저자 이종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